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남자입니다. 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 3%를 넣어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. 금액은 얼마를 넣고 만기는 몇 세로 해야 할까요?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걸 보니까 아, 또 군대를 가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선생님,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보험을 구성할 때 중요 순위에서 후유장애는 3순위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1순위는 진단비고 2순위는 수술비이고 이렇게 안내를 보통 드리는데 질병 후유장애 경우는 지금 나이가 20대라고 하셨으니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. 차라리 3천만 원 정도를 넣고 8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. 90세, 100세로 설정하시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고 부담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구성하실 때 80세 만기로 설정을 하여서 리모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리모델링도 받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